한번 써보면 그 성능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인데요. 최북단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추가 주문 중 6문이 인도됐습니다. 앞서 폴란드 역시 K9 자주포를 추가로 152문 주문한 바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지난 16일 X 계정을 통해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겁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물량을 인도받아 이미 K9 24문을 운용하는데도 12문을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의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선 가장 북단에 있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핀란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다가 독립했으며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영 TV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에프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발트 3국은 15분이면 점령 가능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이에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42%나 늘렸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목표인 2%를 넘어 올해 2.85%에 달하고 2024년에서 2026년에는 3%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방비의 54%가 무기 조달에 지출됩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K9을 운용해온 만큼 K9 자체의 우수한 성능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빠른 납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은 점유율 48%를 차지해 압도적 1위에 올랐고 현재는 50%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등 계약 물량이 모두 인도되면 점유율은 70%를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K9의 높은 점유율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폴란드를 포함해 K9이 유럽권에 실전 배치된 경험뿐 아니라 대량 생산되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독일 기업 등 경쟁 자주포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성능 개량 역시 K9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K9 A2로의 성능 개량 사업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K9의 포탄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최대 9발로 1.5배 늘고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할 필요가 없어 운용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될 경우 운용인력은 2명까지 줄일 수 있을 뿐더러 AI를 이용한 지휘 통제를 강화하면 포병부대 병력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 K-Defense였습니다.